안녕하세요. 유니티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올 때 플레이어 프랩스와 제이슨 이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플레이어 프랩스를 사용하기보단 제이슨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유는 사용하기가 우선 간편하고 서버나 저장 관련된 서비스를 보게 되면 대부분 제이슨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제이슨을 이용하여 이와 같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XOR을 이용하여 이와 같이 암호화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settings라는 스크립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함수는 필요가 없으니 제거하겠습니다.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게 싱글톤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데이터 변수를 담아둘 PlayerDataz라는 클래스를 생성하겠습니다. 직렬화를 위해 시스템에 SerializeAble를 추가합니다. 직렬화를 함으로써 파일에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펙터 창에 표시해서 변경되어지는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int형 변수와 배열을 만들겠습니다. 작성을 마쳤으면 settings 클래스 내에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public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게 해주고 인스펙터 창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유니티로 돌아와서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여기에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인스펙터 창에 해당 값들이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옵니다. JSON으로 저장되어진 것을 파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저장 위치를 받을 수 있는 변수를 작성합니다. 저장되어질 파일의 이름을 지정할 변수도 작성합니다. 해당 폴더에 저장되어지게 파일 이름 앞에 슬러시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이름에 점을 추가하여 원하는 파일 형식으로도 할 수 있으니 편하신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시작 시 경로를 받아오게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퍼시스트 데이터베이스는 플랫폼별로 저장되어지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해당 위치에 저장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경로를 모르겠으면 디버그 로그를 이용해서 표시되게 합니다. 저장하는 함수와 불러오는 함수를 작성합니다. 먼저 저장 함수에는 JSON으로 저장하기 위해 문자열 변수를 작성하고 JSON 유틸리티의 toJSON을 사용합니다. 이 함수는 데이터를 JSON 형식의 문자열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변환된 문자를 파일로 저장할 것이기 때문에 파일에 writeAllText 함수를 사용합니다.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ystem.io를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인자는 경로를, 두 번째 인자는 변환된 문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장은 이게 답니다. 아주 간단하죠? 불러오기도 간단합니다. 이거와 반대로 하면 됩니다. 저장되어진 JSON 파일을 읽어드려서 문자로 받아줍니다. readAllText는 함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읽어와 문자열로 반환하는 기능을 합니다. 문자로 받았으면 이걸 다시 플레이어 데이터에 넣어줍니다. 여기서 fromJSON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플레이어 데이터 클래스의 객체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파일이 없는데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장되어지는 경로에 파일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파일에 exists 함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느낌표를 추가하여 파일이 없다면 새로 저장을 하고 불러오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start 함수에서 파일을 불러오게 합니다.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값들을 증가시켜 주도록 함수를 작성합니다. 유니티로 돌아와서 실행합니다. 콘솔 창에 아까 작성한 해당 경로를 로그로 출력하게 하였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확인해보면 경로가 나오는데 이걸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폴더를 열어 경로를 붙여넣기 해서 해당 경로로 이동합니다. 그럼 세이브 파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메모장으로 확인해보면 저장이 잘 되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d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값이 증가하게 되는데 인스펙터 창에서 확인해보면 값이 잘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을 해주고 Save 파일을 클릭해서 확인해보면 변경된 값이 잘 저장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상태 그대로 사용하면 값을 확인할 수 있게 되니 암호화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링 형태로 키워드라는 변수를 작성합니다. 문자는 아무 값이나 길게 작성해서 초기화하시면 됩니다.
암호화하도록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문자를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하고 JSON 형식의 문자를 받기 때문에 인자 값으로 문자를 받아오게 합니다. 반복문을 이용해서 문자의 길이만큼 반복되게 합니다. XOR 연산은 0과 1을 반환하는 비트 연산자이기 때문에 i를 키워드의 길이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 키워드에서 반복적으로 키값을 가져오게 합니다. 윗값의 기호는 XOR 연산자로 다를 땐 1, 같을 땐 0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값을 XOR 연산에서 암호화 또는 폭화를 하게 됩니다. 이 함수를 저장하는 함수와 불러오는 함수에서 데이터 문자를 작성한 곳에 넣어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저장되어진 폴더에 세이브 파일을 삭제합니다. 유니티로 돌아와서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저장된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알 수 없는 문자로 되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값을 증가시켜서 저장해 보면 바뀌긴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100% 안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변수 값이 식별 불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어 주려면 보안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에 보안 툴을 구매해서 변조되어지는 걸 막아야 합니다. 에셋에 보게 되면 안티치트 툴 키트라는 에셋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안을 생각한다면 가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바로 구매하시면 되지만 되도록이면 할인을 할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당 에셋은 치트 엔진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변수값을 변경하려고 할 때, 콜라이더를 무시할 때 등을 막아주는 에셋입니다. 자세한 건 해당 에셋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에셋을 구매하셨다면 다운받으신 후 임포트해서 설치해줍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주로 사용되어지는 변수들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int 변수를 변경해보면 obscureInt라고 있는데 이걸로 변경합니다. 변경할 수 있는 변수들은 보시는 것과 같이 거의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보여지는 건 쓰레기 값이 보여지게 되며 내부적으로는 정상적인 값이 사용되어집니다. 감지하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스피드 핵입니다. 코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지하는 건 디텍터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타트 디텍션 함수를 사용하면 게임이 실행되면 그때부터 감지하게 됩니다. 변수값을 감지하는 건 obscure cheating 디텍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스타트 디텍션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onHackerDetect 함수를 작성하고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만들어줍니다. StartDetection 함수에서 방금 작성한 함수를 호출하게 합니다. 감지가 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됩니다. 저장하고 JSON 파일의 내용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dd 버튼을 클릭해서 값을 추가하고 저장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확인해보면 아까보다는 더 많은 문자들이 나열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개발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은 신경을 못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출시를 하고 지켜보게 되면 분명히 값을 변경해서 이용하는 유저가 있습니다. 이런 유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신경 쓴 뒤로는 아직 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으로써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이라는 것이 정말 끝이 없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JSON 사용 방법과 암호화하는 방법, 그리고 에셋을 이용한 보안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에서 사용된 코드는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